오늘은 날씨가 흐리갖고 춥구만 추워. 또 호피 한 점 보여드릴게요. 이걸 깨끗이 씻으면 색깔이 이쁘게 나올 건데 하도 들어갖고 좀 그렇죠. 이렇게 잔잔한 기운 호피가 한 점쯤 그래도 가끔 보이네요. 여기도 조그마한 게 한 점 또 숨어 있네요. 물때가 이렇게 깎이는 게 호프가 있어도 잘 안 보이죠. 여기도 한 점 있네요. 또 우리 화산 낙초가 몇 점 이렇게 해놓고 갔네요. 그럼 또 멋있게 생겼죠. 이색으로 그래도 쓸만하네요. 이것은 애기 포도색이고 이것도 호피는 호피인지 별로 좋다 나누고 이거는 또 큰 조항이 괜찮네요. 아이고 뭐라 아이고. 얘는 무늬가 설명은 잘 나왔죠. 물때가 끼는 게 더러워갖고 잘 안 보이네요. 여기도 호피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또 찢어갖고 보여드릴게요.
좋은 호피는 없고 짜잔한 호피들이 이렇게 한정도 보이네요. 좋은 호피는 아니지만 그래도 심심하게 한 모습 봐주세요. 좋은 호피는 없고 그냥 아이고 물때가 올라갔고요. 물때 벽돌면 좀 괜찮겠는데 시커매였구나. 안 보여 자. 귀여운 포도수 호피가 또 이렇게 한 점 있네요. 안 지났다나 그래도 구역 많이 함께 재밌고 좋네요. 여기도 애기 호피 한 점 있네요.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구역이라도 함께 재밌네요. 이 돌은 뽀피가 아닌데 색깔이 이쁘게 잘 나왔네요. 이가 이쁘게 잘 나왔죠. 호피는 아니지만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.